10월 초에 서울에서 열린 여행 박람회 트래블쇼 2024 여기서 일본 정부가 독도를 다케시마섬이라고 일본 땅으로 표기한 지도를 배포한 거 알고 계시죠? 죄송합니다만 제가 모르고 있었습니다. 응? 이걸 몰라요? 네. 이건 뉴스 나서 온 국민들이 지금 난리인데 외교부가 이거 파악도 못하고 있단 말입니까? 네, 담당 국장은 파악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만 제가... 뒤에 그러면 같이 온 외교부 직원은 이거 아는 사람 있어요? 아, 알고 있었어요? 네, 그러면 같이 그냥 일어나서 얘기 좀 합시다. 이거 중요한 사안이라고 나는 생각이 드는데 왜 장관에게 보고 안 했습니까? 중요한 사안이고요. 저희가 그 인지하자마자 일본에 항의를 했습니다. 네, 일본에 항의든 뭐 했는 거는 좋은데 장관님은 파악도 못할 정도로 그냥 실무선에서 적당히 항의하고 말 일입니까? 독도에 관해서 그렇지 않습니다. 매우 중요한데 왜 보고 안 하셨어요? 당연히 저희가 조치한 거 것이기 때문에 인지하셨어요. 조치하신 것도 모르고 계신데? 이게 지금 한 달 가까이 돼가고 있잖아요. 뭐 영토 문제, 독도 문제에 대한 우리의 단호한 입장은 뭐 변함이 없는 것이고 거의 매뉴얼에 따라서 행동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보고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을지 모르겠고 어쩌면 그 문서로 했는데 제가 했을지 모르겠습니다. 이게 이 정부의 독도 문제에 대한 태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. 일본 정부가 한국 땅에 와서 공식적으로 독도를 다케시마섬이라고 표현해가지고 여행 안내서를 배포를 한 것을 장관이 모르고 있는 것도 문제고 또 실무부서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항의를 했다는데 그 보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계시고 경시하고 있는 거죠.